내가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남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컨텐츠가 아니라 내가 남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알려드리는 제가 다섯 가지 제 시그니처가 있어요. 제가 여태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줌 시그니처들 몇 개를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예정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방향은 줌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줌으로 왜 교육을 하느냐가 시작점과 방향성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혹시 제가 진행할 주제 다섯 가지 알고 기억하십니까? 아, 그래요. 예, 뭐, 커리큘럼 보고 들어온 거 아니죠? 뭐, 마술 보러 오고, 예, 사 보러 온 거지. 뭐, 줌 뭐, 할 만큼 하는데, 뭐,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 다섯 가지 제가 하나씩 얘기를 드리면은, 비대면이 아닌 온라인 대면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청중을 참여하게 하라. 그리고 강의장을 컨트롤하라. 청중을 리드하라. 강사가 멋있어야 된다. 즉,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 것인가.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예요. 괜찮습니까? 네. 예, 지금 방금 한게 이렇게 움직여보고 하니까 여러분 좀 재미는 있으셨죠? 움직여지니까. 네. 네네네. 요 기능을 일단 하나의 해법을 조금 말씀드리고 갈게요. 원래는 실습 시간이, 그 전에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까? 좋은 강의는 여러분께 어떤 강의인가요? 자, 오늘 1번, 듣는 재밌는 강의. 강의. 2번, 의미가 있는 강의.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도 나한테 뭔가 남는 게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그리고, 아, 안에 저 뭔가 남는 건 없지만 버라이어티 쇼처럼 일단 재밌는 강의. 자, 1번과 2번 필요한 중에 강의, 어떤, 네? 2번. 필요한 강의, 2번, 그 다음에 1번, 필요한 강의 또 나왔습니다. 2번. 2번, 네네. 의미가 있는 강의. 네, 좋아요. 자, 이거 왜 여쭤봤냐면은, 네.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일찍 끝내주는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라고 학생들이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시간은 사실 5시까지인데, 시작 전에 좀 안내 드리는 게, 5시고 쉬는 시간까지 치면 원래 4시 50분에 끝나야 돼요. 그리고 앞에 너무 재밌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더 가질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정시에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저딱 지금 다 네, 괜찮다 그랬다는 얘기는 빨리 빨리. 끝내라. 뭐 이런 얘기로 들리고 있어요. 네네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원래는 실습을 제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넣어놨었어요. 얻어가실 수 있게. 근데 실습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일단 진행하는 방식의 해법을 조금 오늘은 의미에 담으면서 약간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갤러리 보기로 바꿔주세요. 마우스 움직이셔서 우측 상단에 보면 보기 버튼이 되어 있고요. 그걸 눌러주면 갤러리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네. 오른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왼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저 보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네. 네, 이거 지금 대면이에요, 비대면이에요? 대면, 대면. 비대면이란 뜻은 비대면, 안일 비자에 얼굴만 짜시잖아요. 광고 볼래? 맞습니까? 네. 네, 텔레마케팅은 비대면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저 보면서 얘기하고 계시죠? 네, 저랑 하셨던 분들은 이미 들으셨던 얘기지만 저는 줌을 비대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줌을 비대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줌을 대면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면이다? 온라인 대면 수업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대면 수업. 그래서 요새 언택트 시대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언택트라는 말도 사실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언택트라는 말보다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온택트라는 말을 쓰고요. 네, 온라인으로 연결됐다라는. 근데 제가 쓰는 온자는 저만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기는 한데 저랑 같이 줌으로 수업을, 연수를 또는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마음으로 가고 싶냐면 온자를 따뜻할 온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줌이지만 서로 대면하듯이 소통하듯이 같이 있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걸 선호합니다. 괜찮나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선생님들 주석 기능 다 알고 계세요? 네. 다 알고 계세요? 아니요. 다 모르세요? 그럼 화면 한번 몰라요. 봐주세요. 한번 빨리 해볼게요. 자,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움직여주세요. 마우스 움직여주셔서 화면 상단에 가보시면은 녹색으로 된데 김동원 박사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보이세요? 네. 네, 그 옆에 옵션 보기 눌러주세요. 옵션 보기를 누르면 주석 작성이라고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그럼 메뉴가 하나 생겼고요. 이제 마우스로 그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틀린 거, 왼쪽하고 다른 거, 왼쪽에다 말고요. 오른쪽에다 표시해 주세요. 네, 오른쪽에다 표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빨리 찾아요?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야, 이게 선물 걸어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좋습니다. 자, 온택트와 오늘 어느 정도 줌으로 많이 해보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도 주석이었고, 연수나 수업하실 때 선생님들 강의 안에다 주석으로 표시하면서 진행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똑같은 표시지만 저는 저것처럼 이 방안에 계신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좀 즐기는 따뜻한 연수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앞에 내가 강의를 하면서 연수를 진행하면서 주석 기능은 보통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화면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인터넷 화면 공유 하나 할게요. 세바시 홈페이지 보이십니까? 여기 세바시에 많은 연사님들이 계시고요. 프로그램들도 당연한 게, 다양한 게 있는데, 요 전속연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TV에서 보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마케팅, 동기부여, 도전처럼, 예, 다양한 수업들이 있어요. 다양한 수업들이 있고,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는 어떤 강사님들이 있나 볼게요. 자, 이게 줌에서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예, 저는 강의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혹시 저 보이시나요? 저 보이시면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이런 거였었어요. 여기 지금 저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만약 강의 PPT였다면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많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중요한 거 표시해 나가면서 괜찮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약간 일방적인 쌍방향이 아니라 유튜브랑 크게 저는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서로 게임도 진행할 수 있고 서로 앞에 라포를 형성하는 형태로 저런 틀린 그림 찾기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화면 봐주세요. 30초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0초 드릴 테니까 몇 초요? 30초. 30초. 30초 보여드립니다. 자, 풀어보세요. 물음표의 답은 얼마일까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맞히시는 분께는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나 쓸게요. 쏠게요. 자, 10초 안에 말씀 주세요. 10, 9, 17. 19. 17, 19, 우와, 땡. 5, 4, 3, 2, 1. 이거 산수 문제죠? 15. 아, 15요? 예. 15 아쉽습니다. 네, 15와 17 사이에 정답은 16이고요. 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처음 했을 때 위치 바꾸는 거 기억하시죠? 네, 위치 바꾸고, 그리고 요거 진행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번호를 미리 설정을 해두면 더 편하다라는 거. 맞습니까? 강의장을 그렇게 컨트롤 해줘야 되고요. 첫 번째 주제였던 비대면이 아니라 온라인 대면에 라는 출발점을 아까 우리 홍성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부산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것인가? 어디에서 바라보고 시작할 것인가?가 두 번째 말씀드린 중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아까 체크 표시랑 그림 여러분들 마우스로 그려서 틀린 그림 찾기 하셨죠? 그 순간 숫자 질문 내니까 여러분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바뀌었죠? 네. 청중을 어떻게든지 나와 함께 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참여하게 만들라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제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요. 지금 벌써 43분이 지났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게좀 재밌다 하시는 분 하트 날려주시고요.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손가락 세워주세요. 이런 게 뭐다? 청중을 참여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습니까? 네.